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강남 꼬마빌딩을 사시고 새로 지은 곳이 개포동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개포동을 이제 투자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네. 일단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을 이제 사고 싶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압구정 청담동 이런 데는 네. 도저히 제 직장인으로서 도전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요. 물론 이제 네. 임장은 그 가장 좋은 지역부터 이제 보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격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구 개포동하고 일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포동에 좀 집중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어느 다른 강남 지역보다 좀 평당 가격이 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구 개포동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축하게 되면 거의 1만 세대가 그 지역에 이제 그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1만 세대의 유동 인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권을 좀더그 확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건축한 아파트 바로 인접한 꼬마 빌딩의 그 시세는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를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승한 만큼 그 인근의 꼬마 빌딩의 그 집가도 키맞춤 형식으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포커싱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개발 호재도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은 아니었지만 논의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남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곳이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물론 이제 그래서 가격이 좀싼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위례 하천선 역사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뭐 논의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의 호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강남구 개포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일단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는 그러니까 구룡산도 이제 끼고 있어서 가보면 그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축 건물을 이제 허물고 신축하려고 하는 거는 주택이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주택의 수요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입지 분석이잖아요. 네네. 이 꼬마 빌딩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과 뭐 아파트 입지 분석이 좀 다른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입지 분석은 아파트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학군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되고 일자리도 봐야 되고 유동 인구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그 입지 분석 방법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좀 저는 그 꼬마빌딩 투자할 때 임대소득 아니면 집값 상승 둘중 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집값 상승의 포인트를 봤을 때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좀 지역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인근의 그 먹자골목이나 그 빌라촌의 꼬마 빌딩을 이제 그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집값 상승되는 부분이 신축 이후에 꼬마 빌딩으로 키맞춤 형식으로 시간차를 두면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그 매입했던 개포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아, 근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사실 아파트는 이게 네네. 뭐 어느 아파트에 뭐 32평형은 얼마다라는 게 맞아요. 진짜 뭐 주식처럼 네네. 딱 시가가 있잖아요. 좀 어플도 자유화되죠.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요즘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네. 네네. 사실 꼬마 빌딩은 뭐땅 크기도 다 다르고 땅 모양도 다르고 또 네네. 뭐 건물 상태도 다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 시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좀 시세를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시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꼬마 빌딩이 보이면 저는 일단 우선 이제 그 꼬마 빌딩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가장 허름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소에 가서 이제 그 실거래 가격과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나와 있던 매물들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이제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엑시트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건지 뭐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조금 그 건물의 그 토지와 건물의 가격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프로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가격은 밸류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이나 아니면 그 신축했을 때 사업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여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랜드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이제 그 확인하는 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토지 가격과 이제 전체적인 그 신축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플들에서 추정하는 가격은 사실은 실거래 기반을 하기 때문에 현장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관점에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사용하는 AI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오차 범위 내는 뭐 거의 한 5% 10%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꼬마빌딩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받고 사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꼬마빌딩을 얼마로 판정을 할까라는 걸 이제 보러 갑니다. 근데 보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제 감정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요. 근데 사실 감정가격 받으려면 감정평가기관에 수백만 원 주고 이제 받아 그 확인을 하는데 그 간단하게 확인할 방법은 직접 은행에 가서 그 내가 이 꼬마 빌딩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건데 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는 이제 그 감정 평가 기관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탁상 감정이라는 거를 알려주는데요. 말 그대로 탁상 감정은 이런 그 탁상에서 그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 평가사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평가 그 사도 실제로 감정 평가 금액 보다 더 높게 그 탁상 가격을 주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상 감정 가격으로도 충분히 은행에서 판단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 예를 들면 감정 가격이 실제 호가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저평가됐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강남에 그 개포동에 꼬마빌딩 샀을 때도 감정 가격하고 실제 그 건물 매입가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가를 가지고 이게 좀 저평가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뭐 시장에 가보면은 뭐 감정가보다 대부분 비싼 게 맞나요? 아니면 비슷한 게 맞나요? 아니면 적은 게 맞나요? 비싼 게 많죠. 비싼 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호가라는 자체가 감정가보다 더 이제 그 주인의 그 매도하는 분의 좀 의중이나 그런 희망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그 물건 지금 이제 신축하신 그 낡은 주택을 사셨을 때는 이게 저평가 요인이 가장 컸어요? 아니면 뭐 입지적인 요인이 가장 컸어요? 뭐 다른 뭐 어떤 게 좀 매력이 있었나요? 저평가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가격이 쌌습니다. 가격이 강남의 이제 그 평 단가로서 그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니까 지금 지금 많이 어느 데나 다 올랐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경기도 가격 아파트 가격 수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서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꼬마 빌딩을 사면은 이게 사업자 등록은 뭐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그 왜냐하면 그 제가 보통 사업자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 사업자 일반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꼬마 빌딩 그 살 때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과 다르게 꼬마 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나 각각 그 시설 관리비, 유지비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 경비로 지출을 경비 지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 나중에 그 소득세나 이런 소득세를 낼 때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또 그 꼬마 빌딩 내에 주택이 있다고 하면 전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그 절세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8년 자리 그 주택임대사업자 할 경우에 네. 재산세와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 소득세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모두 이제 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부 대신 이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각종 이제 그 지켜야 할 룰들이 좀 까다롭게 있고요. 만약에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 수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또 그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되면 그 강제 말소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받았던 그 혜택들을 모두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의무와 이제 혜택을 모두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꼬마 빌딩을 이제 가져가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양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그 지금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제 시가 약간 이제 예상되는 이제 매매가가 4,50억 정도로 보는 건가요? 제가 그 처음에 그 매입했을 때는 네. 총 사업비가 총 한 40억 정도 들어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지 가격은 32억 그리고 네. 이제 그 건축비는 한 1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취득득세나 네. 이제 그 세금 부분이 한 2~3억 돼서 네. 45억 되는데요. 현재 시세로는 이제 실거래가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 감정 가격 그리고 추정치들을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보수적으로 한 7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민감할 수 있긴 한데. 아, 맞아요. 근데 EGF대표 드린 질문이. 75억에 이제 그 강남에 꼬마 빌딩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우려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세금 네.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종부세도 네. 내야 되고. 네, 맞아요. 그거 얼마나 나와요? 이게 75억 정도 있으면. 그게 이제 그 구성물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이 그 1층에 상가가 있고 네. 2층에서 5층까지 주택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60제곱미터 주택 임대사업자 네. 장기 8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등록을 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를 또 지키게 되면 네. 재산세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는 75%가 면제돼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 소득세도 네.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택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꼬마 빌딩에 통해서 내는 종합부동산 소득세는 네. 단 0원도 되지 않습니다. 야, 그럼 75억 부동산 갖고 있고 종부세 이런 거 안 내시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야.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이제 네. 그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만 인상할 수 있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부기등기도 가입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임대 사업자 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그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네. 한다고 하면 세금의 절세 방안도 생각보다는 꽤 많다. 네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네. 통해서 네. 그 8년 후에 만약에 네. 이제 8년 그 저는 장기 임대 8년을 그 가입했는데요. 그 8년 뒤에는 이제 양도할 경우에 네. 양도세에 양도 차익의 50%에 대해서는 네,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세 차익이 뭐 20억이다라고 하면 네. 20억 중에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구조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인 강남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셨는데 네, 네. 넥스트 레벨은 뭐예요? 아, 내가 강남 꼬마 빌딩 진짜 실제로 가져보니까 네. 다음도 어떻게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은 뭘 갖고 계세요? 사실은 네. 없습니다. 아까 빚을 갚는 거야 이제? 융자를 갚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정확히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강남 꼬마빌딩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가고 네. 그 지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그 또 향후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유지하는 거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8년 임대 이후에는 매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제가 이제 은퇴한 시점에 네. 그만큼의 시세 차익 그 어떤 제 자산으로부터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네. 그
나머지 그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매각했을 때 뭐 2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연봉 뭐 7천의 기준을 봤을 때 네. 그럼 이제 20억이면 한 30년 정도 연봉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매달 제 통장에서 그 월급을 주는 형태로 그 형태가 되는 것이 네. 하나의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뭐 레버리지를 이제 끼시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니까 네. 물론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금리 때 힘든 거 아니냐. 네. 금리의 인상이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그거에 대한 뭐 느낌이나 체감적인 뭐 어려움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금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그 이자 부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8년, 19년 그 신축했을 당시보다는 네. 금리가 뭐 2, 3% 정도 올랐으니까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임대료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부분을 네. 통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틸만 하다. 뭐 네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네,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신 분들이, 네네. 아, 나도 저렇게 강남에 꼬마 빌딩 사가지고 짓고 싶다. 이 생각을 네네. 하실 건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그 꼬마 빌딩을 이제 짓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네. 본인의 이제 그 투자금, 네. 자기 자본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기준으로 제가 그 내가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이 결정되고 네. 또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대로 꼬마 빌딩은 내 자기 자본하고 레버리지를 합해서 그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기 자본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레버리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꼬마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그 꼬마 빌딩도 하나의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꼬마 설계는 건축사, 그리고 시공은 종합건설사, 그리고 네. 이제 임대는 부동산 그 중개 베테랑, 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임대 관리는 그 관리 업체, 이렇게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테랑들을 잘 섭외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에서 가져가야지, 만약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라고 하면 네.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 짓다가 10년 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꼬마 빌딩을 신축할 수 있는 원팀을 잘 만드는 것이 네. 꼬마 빌딩을 안전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 없이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이걸 짓기 전까지는 이 원팀의 구성원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네. 하나하나 맨땅 헤딩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맨땅 헤딩하면서 만났고요. 네. 네. 기본적인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건축사 시작은 건축사인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꼬마 빌딩을 사기 전에 네. 건축사님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그 가설계를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를 처음에 이제 그 선정하는 게 이제 스타트인데. 제가 했던 방법은, 네. 제가 강남구 개포동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조금 잘 지었거나 그런 건물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건물들의 그 건축물 대장을 떼면, 네. 그 자세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느 건축사에서 지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럼 그 건축사에 그쪽에 전화를 해서, 건축사를 컨택해서 만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건축사님께서 네. 또 추천하는 또 시공사들이 있어요. 네. 또 그런 시공사들을 여러 업체 만나다 보면 또 괜찮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만 잘 그 갖추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제 원팀을 구성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그 가장 좋은 이건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돼. 네. 그때 약간 건축사분 해서 여기에 정말 예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계약을 해놓고 여기 지을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 건축사분께 먼저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지었을 때 이제 네. 그 사업성이 이제 뭐 2, 3층 이렇게 높게 지을 수는 없었지만 네. 한 개층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건축사 분들한테 약간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이거 되는 건가요?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가설계를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네. 뭐 한 2, 30만 원 정도는 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지불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건축사분님과 계속 관계성을 이어가고 네. 나중에 실제로 이제 건축 그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런 네. 비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제 그 예. 안 내는 그러니까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단순히 물어보고 네. 막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라면 네.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2, 30만 원 비용을 들여서 네.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이제 그런 사업,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비용은 되게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 그 이제 투입 자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네네.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그 낡은 주택을 어떻게든 사요. 네네. 산 다음에 이 신축 비용만큼의 현금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아, 금액을 그 사람 좋을까요? 이제 그걸? 가장 그 최소한의 이제 자기 자본은 네. 그러니까 낡은 그 주택을 샀을 때 네. 그 주택 비용 외에 네. 건축비와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들을 네. 이제 본인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소한의 최소예요? 자기 자본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구축 건물로 네.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 받을 수 있는 최대는 구축 건물의 이제 감정 가격만큼 받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 가격은 실제 호가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풀 레버리지를 한다고 해도 그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들은 본인의 자금으로 이제 그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다 그 근데 이제 그것은 금리가 낮았을 때 이제 네. 가능한 아주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이고 네. 현재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총 사업비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한 50% 정도는 50% 60% 정도는 자기 현금이 있어야지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 투자 환경이라는 결국 이제 사이클을 부동산 사이클도 바뀌듯이 투자 네. 환경도 또 금리도 이제 바뀌는 상황이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가장 마지노선의 투자 방법을 알고 있고 거기서 그 리스크를 좀 해칭하면서 자기 자본을 또 만들어가면서 네. 투자 그 때가 왔을 때 투자하는 그 방법을 익혀 놓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감정가 수준의 물건을 잘 찾으셔가지고 싸게 강남에 그 집을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흔치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은 이제 금매를 찾는 것인데요. 네. 금매를 좀 잡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꼬마 빌딩에서 이제 금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파트도 비슷하겠지만 그 저는 그 상속자들이 이제 매도로 내놓은 그 상속자로 내놓은 물건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상속자들이 내놓은 이제 건물을 샀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상속자들은 아무래도 그 상속세 자체를 상속받은 물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속 물건으로 내놓은 것은 상속 세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좀 그 빨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속 그 물건을 잡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물건을 꼬마 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네. 아, 네. 저는 사실 꼬마 빌딩의 그 꼬마 빌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5년 동안 강남에서 꼬마 빌딩을 계약하고 허물고 짓고 임대 관리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성장일기 구독자 분들께 네.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일기 구독자님들의 그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뭐 진짜 건축을 하시는 분 혹은 뭐 투자자분들도 많이 도뵀지만 네.
작가님의 그 설명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나가는 거죠? 네, 정말 이해하기 쉬웠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 빌딩 지었다의 저자 조르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